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마침볼 종목 OCI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이너스 0.86이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고 오늘 OCI만 넣고 보면은 시장 대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뭐 캔들의 형태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긴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에 반대매매 압박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 투심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냉정하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개파락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빈번하죠? 예전 같으면 개파락 나오는 것도 되게 좀 짜증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게 거의 일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고 코스피가 거의 한2% 가까이 빠졌어요, 오늘. 그리고 코스닥이 3%. 마이너스 2.99인데 코스피의 뭐 절반도 안 빠졌죠, 사실. 이렇게 딱쭉 까놓고 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OCI 같은 종목이 저는 지금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빠질 구간도 많이 없고, 뭐 장중에 물론 하방 액션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또 제한적으로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막 위협하는 액션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계속 이제 깨려고 하다가 오늘 같은 날에 그냥 팡 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저점을 이탈하거나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장중에 보고 있으면은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뭐 OCI는 주주분들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15,900주. 동시호가 때좀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 매수는 그냥 프로그램 매수 그대로 베이스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기관 쪽에도 플러스가 찍혀 있는데 뭐 이것만 넣고 보면은 양매수 아닌가?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할수 있겠지만 오늘 매수의 메인 주체가 금투기 때문에 사실 이 기관의 플러스 영향이 주가에 많이 영향을 못 미쳤을 것 같습니다. 투신 연기금, 그러니까 메인 주체라고 할수 있는 두 곳에서 매도가 나오고 약간 쩌리 같은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에 그렇게 뭐큰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왜냐면은 좀 힘이 강한 메인 주체들이 매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냥 딱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수급도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고 주가 역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오전에 하방 영향. 요즘에 장 초반에 이 하방의 영향이 좀 강합니다. 특히나 조금이나마 이게 뭐 개파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개파락 영향에 바로 이제 투심이 또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매 구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냥 한1% 2% 빠지고 말 거였는데 요즘에 종목들 보면은 한 1, 2% 내려가다가 4%까지도 가고 이게 계속 좀 반복되는 4% 빠진 다음에 또5% 빠지고 6% 빠지고 약간 과한 하락이 많아요. 이게 지금 시장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사람들이 휘청휘청 하는 거죠. 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뭔가 좋은 포지션을 잘안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매수 상위에 키움이 아예 없죠. 매도 쪽에만 키움이 좀 찍혀 있는데 동시호가 때 이탈한 거 보니까 키움은 오늘 한 아무리 많이 쳐져도 한 2,000주 정도는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가에 뭐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저렇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주, 2,000주가 큰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아니다. 지금 좀 소화를 잘 해주고 있어요. 나름 이 지수 대비 지수는 계속 약간 하방 압력도 받고 중간에 반등 살짝 주고 또 하방 압력 받고 이런 상황인데.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버텨주는 거는 사실 대형주 몇 개에만 좀, 편중되어 있죠. 치우쳐 있는데, 뭐, 삼전, 하이닉스, LG엔솔, 이런 종목들로만 지수를 방어해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방치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죠. 뭐, 코스피 100 안에 있는 종목들이야 상황이 좀 괜찮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제 그 영역을 벗어나는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지수가 버텨주고 못 버티고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하방 액션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물론 OCI가 뭐 소형주 영역에 있진 않죠. 시가총액이 2조가 넘기 때문에 잘 나름 코스피 200 안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빨리 내려왔는데, 그쵸? 빨리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빠지면은 지수 밀린다고 또 빠지면은 굉장히 주주분들한테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또 OCI입니다. 태양광들이 최근에는 뭐 강세도 한번 나왔는데 반등을 줄 때는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줘요. 근데
역시나 지수가 약할 때는 이 반등했던 구간, 상승 구간을 또 그대로 토해버리는 액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뭔가 딱그 목적을 너무 앞쪽에 두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긴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OCI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도 오늘 밤에 또 CPI 발표 있죠. 근데 CPI가 물론 뭐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린 거는 일단 아직까지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예, 정말 효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책에 있어서 좀 방향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좀 제도적인 부분을 추가를 하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결국 달러만 계속 올라가고 유가는 내려가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달러랑 같이 포지션 맞춰가지고 올라오고 있고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거의 얼추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진짜 시장이 안 좋았으면은 OCI도 막 밑으로 밀렸을 것 같은데 이런 친환경 기업들 중에 또몇 개도 버텨주고 그다음에 하방에서 모멘텀이 있는 애들은 안 버티고 아이가 안 내려가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얼추 뭐다 내려가지 않았나? 예, 내려오지 않았나? 오히려 악재 같은 게 요즘에 강도가 세죠. 근데 이 전만큼 악재가 반영되는 그 주가의 변동폭이 오히려 9월에 그 명절 끝나고 내려올 때보다 하방턴이 좀 약해졌죠. 예,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 이제는 사람들이 또이 악재 같은 거에 좀 면역이 됐고 금리 인상 같은 것도 사실 면역이 많이 됐죠,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은 아마 조만간 지수가 조금 힘을 낼수 있는 구간대를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에 허비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 많이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셔도 되니까 카카오톡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비경제TV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추가만 하시면 안 되고 메시지까지 남겨주시면은 뭐 무료 체험이든 뭐 종목에 관한 궁금증이든 혹은 OCI를 좀 모아가고 싶은데 뭐 분할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거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에 역시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